탭댄스 할 때 여자의 목소리를 확실히 외우세요. 목소리 안에 박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만 외우시면 충분히 뗄 수 있어요. 그래? 목소리 안에 박자가 있다고? 밴드부 출신인데 믿고 맡겨주세요. 그런데 뭘 맡겨 이 사람한테. 내가 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무슨 목소리 나오지 근데? 아! 좀 늦었어. 맞은 것 같아. 아! 마지막! 그만 좀 해! 하루 왼쪽이 발굴라 이... 딱딱딱딱 맞은데 탁탁탁 하면서 끝날 때 맞아요. 2, 3! 2, 3 할 때 3! 발 끝나는 발이 너무 늦어. 2, 3을 좀 빨리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게임이 더러운 게임이야. 왜 더러운 게임이냐면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안 돼. 결국 안 된다고. 안 될 놈은 안 되는 게임이라고. 어?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안 된다고. 스카이프 아이디 알려주실 수 있어요? 몇 가지 고칠 점 스카이프로 알려드릴게요. 근데 뭐 말로 해야 돼? 리듬지수 올랐네. 어? 91 됐어. 채팅으로 하면 안 돼? 땅땅땅땅 땅땅땅땅 하세요. 뭐 그런 거 아니야? 아! 늦어! 맞을 수 있었어. 아 너무 빨리 하려다가. 하나 둘 셋 할 때 더 빨리. 네, 제법 는 것 같기도 하고. 밴드부님께서 땅땅땅 할 때요 박자를 정박으로 세 개로 나누고 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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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뭔 소리야. 땅콩이나 먹고 싶네. 뭔 소리야 그게. 어? 그게 뭔 소리야 이게. 세 개로 나눠서 땅땅 땅땅땅을 땅땅 땅땅으로 어떻게 나누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어떻게 하는 거야. 못 알아듣겠어. 뽀뽀님 벌써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이해함. 아 난 못 이해하는데. 그거 뭐 리듬감 쩔은 뭐 음악한 사람만 알아듣는 건가요? 뭔 소리야 그게. 잘 봐. 박자가 땅땅땅이잖아. 이거를 다시 세 개로 나눠서 땅땅 땅땅 아니까 땅 세 개를 다시 세 개로 나누라고? 왜? 왜 나누는데? 이게 땅땅땅 뭔 소리지?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동원장님 저 실용 음악가 드럼 이수생인데 요런 거 알려드림. 음악 시간에 세리단 음표 배우셨죠? 그걸로 칠한 소리 중간에 빼고. 세리단 음표가 뭐야? 야 형 음악 시간 24년 넘었 20년 넘었다.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내 음악 시간 굉장히 오래됐어. 음악 선생님한테 뭘 배운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 형 늙었어. 15년 무조건 넘었어. 세리단 음표가 뭐야? 그게 뭐였지? 난 느낌표랑 물음표밖에 모르는데? 그 있잖아 음악
음악에 느낌표랑 물음표 그거밖에 몰라. 세디 따옴표는 뭐야? 콩나물 느낌표 물음표 이거밖에 모른다고. 세디 따옴표 혹시 이거니? 세 개 해가지고 요렇게 연결된 거? 요렇고? 요거지? 요거 응? 요거 아니야. 이건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이게 뭐 뭔지 봐도 모르는데. 저거 맞지? 저건 뭔데 근데? 아 그냥 해! 아 그냥 해! 하다보면 돼. 지금 탭댄스 많이 좋아졌어. 한 10분만 더 해보자. 너무 길게 하면 안 돼요. 오케이 좋아 퍼펙트. 탭댄스에 집중해. 다른 거 필요 없어. 됐어! 차! 소리 났잖아. 안 돼. 아니 저기 솔직히 탭댄스 아니잖아 저거. 탭댄스는 따닥따닥 이렇게 해야지. 발만 계속 굴러 뭐. 스카이프 찬스? 스카이프로 조언이 안된다니까. 누군데 아이디 뭔데? 제 아이디 한량1125입니다 HANRYANG1125. 그래 이거 지푸라기도 잡아보자. 누구야 누가 조언해주겠다고. 어? 밴드부 뭐 기타부 지금 실용음악과 뭐 다 나오거든요? 성악과도 있어? 어 새로운 분 지금 통화 왔습니다. 와 로베리님 와 쩝니다. 바이올린이야. 프로필 사진이 바이올린입니다. 크으, 돈 좀 있는 것 같은데. 음악가야 음악가. 푸사가 바이올린이야.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목소리 네, 좋아.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잠시만요 소리 좀 줄일게요. 네 아 반갑습니다. 저를 구해주실 분인가요? 네. 아 그 네. 그러니까 지금 일곱 번째 리믹스만 깨시면 되잖아요. 네네. 네, 보시니까 다른 건 거의 다 되는데, 네. 테스트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이제, 그, 풍월 형님이 테스트를 그냥 각자 파트로 연습을 하실 때는, 그냥, 네. 이제, 눈으로 보고 하세요, 보통. 네네. 소리가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눈으로 보고 하시는데, 리믹스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 소리를 듣지 마시고, 눈으로 멍 때리면서 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소리를 들으면서 하면은 네. 이게 약간 타이밍이 점점 어긋나가지고 나중에 것처럼 뒤집어져 있잖아요. 점점. 네네네. 그래서 이제 박자는 계속 들으시면은 무슨 박자인지 아시니까 네. 그 박자는 머릿속 계속 계속 기억하시면서 멍 때리면서 계속 딱딱딱 박자대로만 누르시면 되거든요. 지금 근데 계속 멍 때리면서 한 건데. 박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다. 근데 그 전에 스카이프 하신 분 말씀대로 이거는 탭스타 네. 기본으로 연습을 하면 안 되는 게 네네. 박자가 훨씬 달라서 네네. 이게 좀 어긋나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이거 리믹스로만 네. 연습하면서 멍 때리면서 그냥 눈으로 보고 하는 게 낫다 차라리? 예, 네, 그러니까 차라리 눈으로 보고 하면서 하는 게 제일 나아요. 네. 소리를 들으면은 네. 나중에 가면은 이제 거기에만 의존하게 돼서 점점 어긋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바이올린 배우세요? 하시는 분이요? 오케스트라에서 네. 비올라 수석하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에서 비올라 수석? 아 그러면 네. 저는 선생님 저는 가망이 있는 건가요? 근데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탭스타는 저도 한 네. 메달 따려고 4번 정도 했거든요. 네네. 근데 리믹스 가니까 또 헤매더라고요. 네네. 그 테스트는 다 어려워하니까 풍월형님 딱 보니까 리듬감이 그렇게 나쁘신 건 아니거든요. 그쵸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요? 네. 사람은이지? 나 사람이지. 사람 이상이죠? 솔직히 리듬게임 바로바로 하는 게 쉬운 건 아니라서. 그쵸 아 감사합니다. 비올라 수석님 멍 때리고 계속 하면 된다. 그러니까 예 약간 그러니까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 그거 콩콩스 있잖아요. 네네. 거기도 마찬가지로 소리를 듣고 따라하려고 하면은
점점 느려져요, 박자라는 게. 그래서 나중에 가면 막 따로 놀잖아요, 세 개가. 콩콩스가 뭐였지? 아, 그거 이거, 왜, 이거, 이거, 이거. 예, 꽁꽁꽁 거리는 거 아, 있잖아요. 깡깡, 깡깡깡깡. 이것도 못 예. 깼어, 꽁꽁 때문에. 그것도 이제, 그거는 리믹스랑 기본이랑 똑같아가지고 괜찮은데, 이제, 스텝스타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완전 다르거든요. 아, 그러니까 비올라, 저 오케스트라 비올라 수석조차도 박자를 느끼지 않고 눈으로 보고 그냥 해야 될 정도로 빡센 곳이다. 저도 그냥 콩콩스랑 테스타는 그냥 멍 때리면서 박자는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 박자대로만 눌렀거든요. 박자를 어떻게 기억해? 그걸 알려주세요. 난 머릿속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박자가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거 세븐 리믹스를 그냥 순서대로 다 처음부터 외워버렸거든요. 아예.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10번 정도 하면은 이게 보여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 이거 리믹스를 10번 정도 하면? 솔직히 테스타 말고 다른 거는 외울 수 있잖아요. 소리 듣고도 따라 할수 있잖아요. 딱딱딱 할수 있잖아요. 근데 테스타는 그게 안 되고 소리 듣고 못 따라가요. 빨라가지고. 난 100번 한거 같은데 아닌가? 뭐야? 알겠습니다. 아, 좋은 예. 감사해요.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 아, 그리고 그 리믹스에서 판정 부분이 있는데, 뭐지? 한 중간 부분에 도서걸스에서 오케이 돔 마인드 예스 에브리바디 고 헤이 하는 거 있잖아요. 아, 오케이, 족발? 거기 틀리면은 메달은 이미 없어진 거예요. 아, 메달 그러니까 필요 없어. 난 메달 필요 없어. 깨기만 하면 돼. 메달이 아니라 그게 이제 판정이 하나씩 날아가는 거예요, 점점. 아, 거기서 이제 판정이 날아가는 거야? 예. 그리고 탭스타에서도 총 다섯 부분을 나뉘는데 맨 마지막에 틀리면 그 부분은 그냥 다 틀린 거라고 보면 돼요. 아, 마지막에 무조건 맞아. 판정. 그러면 처음에 틀리면? 처음에 틀리면은, 그러니까 얘네가 그 표정이 있잖아요. 세 개로 나뉘잖아요. 일반 표정이랑 그 째려보는 거랑 아예 입 앞으로 내민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째려보는 것까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입 내밀기 시작하면 그 부분은 그냥 아예 날아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째려보는 건 괜찮은데, 입 내밀면, 얘네들 계속 입 내밀고 있던데? 다른 게임, 나랑 되는 게임 하시나? 째려보는 게 있었어?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입을 튀어나오면 안 된다. 예, 근데 맨 마지막에 계속하는 건 있잖아요. 거기는 입 튀어나와도 상관없어요. 계속하는 건 입. 그거는 맞은 개수만큼만 판정이 되는 아, 걸로 알고 딱딱딱딱딱딱 이거? 있어요. 예, 맨 마지막에. 아, 그럼 맞은 개수로만 판단되는 거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테스트 끝날 때쯤에 하나, 둘, 셋 하는 거, 둘, 셋이 좀 빠른 거죠? 셋이. 그거 빠른 건데 박자 제대로 맞춰야 돼요. 거기서 제일 많이 틀려요, 사람들이. 어떻게 맞추는데 그거? 하나, 둘, 셋 이게잖아. 발이 그러니까 마지막에 딱 빠르게 와야 부르는 되잖아. 식으로 하나 둘셋 하는데 그거를 소리 들으면서 하면 안 되니까 하나는 맞추면서 그 뒤에 둘 셋은 약간 더 빠르게 누른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하나는 맞추고 둘 셋은 빠르게 누른다. 원투처럼 복싱 원투처럼. 예, 그거 예전에 제가 거기 팁게임 올려드리지 않았어요, 글? 맞아. 그글 쓰신 분인가? 좀 도움 됐어, 그거. 예, 그거 보시니까 탭 댄스 앞부분을 좀 고치셨더라고요. 와, 네, 뒤에. 근데 오케스트라 뭐 비올라 하시는 분인데 이런 게임 하십니까? 신기한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미지랑. 아니, 음악 게임은 다 좋아해요. 아, 음악 게임 좋아하세요? 음악을 좋아하시네. 러브라이브도 하고. 네, 게임만 합니다, 게임만. 여자친구는? 여자친구는 없죠. 목소리도 되게 좋으신데 얼굴은 별로신가 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뭘또 그런 것 같아. 아무튼 전화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깨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러브라이브도 하시는구나. 리듬 게임 좋아하시는군요. 그래, 될것 같아, 잘하면. 93년사님, 서포터가 감사합니다. 중계방에서. 고맙습니다. 간신이다, 간신이 법석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뿌잉뿌잉. 다른 세상, 수고운님, 범상이 감사하고요. 아이러브 현종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해, 이현정님, 범상 10개 감사하고요. 스테그님, 팬가입, 중계반에서 팬가입,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방송 살린 럼나님, 중계반에서 벌써 2개 감사합니다. 한번 가볼게요. 마지막에, 하나, 둘, 셋! 가고, 입이 튀어나오는 순간, 거기는 버려야 된다. 오케이.
다시 갈게요. 처음에 틀리면 솔직히 다시 하는 게 이득이거든. 저건 다 맞고 가야 되는 건데. 왜 안 펼쳐? 저거 펼치는 걸 AB를 두 개 동시에 누른 다음에 딱 놔둬야 되는 거거든? 근데 좀 더 빨리 놓든다는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소리 듣고 하면은 좀 늦어요. 오케이. 족. 빨. 왜 안 나냐고! 족발. 오케이, 족발이거든? 족 할 때 돌리고, 발 할 때 놔두는 건데 왜 안 놔두냐? 이상하네. 아, 이거 계속 해야 되는데 타이밍 잃었어. 비올라 선생님 때문에. 비올라 선생님이 알려줘서 머릿속이 더 복잡해. 막 머릿속에 박자 넣으려고 하지 말자. 내 식대로 해, 일단. 도! 빨! 오케이, 오케이. 하잇! 날라오는 건 무조건 맞춘다! 박자고 먹어! 화물이 날라오면 맞춰주는 거다! 때려버려! 하나, 둘, 셋! 오면! 쳐! 버리는 것이야! 그렇지. 나왔죠? 시작. 했어! 된 거 아니야? 하나 된 거 같은데? 아, 늦었다, 발. 아, 좀 늦었어. 선생님, 아, 많이 늘은 것 같아요. 멍한 걸 더 망하게 했거든. 된 것 같아. 조금 더, 아,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마지막 거는 개수에 따라 맞는 거니까. 멍한 걸 더 멍하게 했더니 좀 되는 것 같아. 그리고 탭댄스는 소리를 느끼지 않고 그냥 보고 했어. 보고 더 보고 했어. 마지막 가슴속에 남아있는 양심까지 버렸습니다. 리듬 게임인데 노래는 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휘도는데, 탭댄스 할 때는 그냥 소리를 무시했어. 박자를 무시했어. 눈으로만 봤어. 눈으로만. 북계 홍칠공님 스티커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케이 도 빨! 쳐버려! 모르게 쳐버려! 아! 괜찮아, 괜찮아. 됐어, 됐어, 됐어. 이제 하나, 둘, 셋 할 때만 틀리거든? 짧은 거는 좀 맞아. 짧은 건 좀 맞아. 하나, 둘, 셋을 더 빨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가면 돼. 하나, 둘, 셋 가고 마지막 건 그냥 발만 많이 맞춰. 개수만 맞춰. 될 것 같은데? 노래를 아예 끄고 해보라고? 아, 그건 좀. 그래, 노래는 들어야지. 아예 없으면 이상할걸? 다시 할게요. 네,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오케이. 다 맞아야 돼. 이번 거 버리고 탭 댄스만 연습해. 시작. 땅땅땅 하트 탭. 늦었어. 시작. 땅땅땅 하트 탭. 늦었어. 됐어. 탭댄스 많이 올라왔어. 이제 다른 거 무조건 많이 실수하지 말고 탭댄스 한 두 번 정도만 맞추면 뗄 수 있어. 할 수 있어. 오늘 가야겠는데 이거? 오늘 깨야겠는데? 탭댄스 공략 있다고? 잠깐만. 지금 될 것 같아서 그래. 이거 해도 안 되면 볼게요. 아다아다아다 뿡! 아하하하! 자! 이렇게 침착해! 시작! 땅땅땅 하트 탭!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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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해야 돼요. 틀렸어. 아 너무 다른 데서 실수를 많이 해서 탭댄스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될 것 같은데 이건 걸렸어 이거 윈드밀에서 아 얼마 남지 않았어 이거 계속하다 보면 집중을 떨어서 못하거든 한 세 판 이내에 결정 내야 돼 세 판 이내에 결정 내야 돼 스트레칭 하면 안 돼요. 그럼 망해. 몸의 감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이고. 똑바로 들어. 이걸 한번 틀리면 새우 틀린 건가 해? 아 새우도 짜증나는 게 뭐냐 하나 둘 셋은 똑같은데 조금 쉬었다가 하나 둘 좀 쉬었다가 하나 둘 셋 이거거든요? 개짱나 새우 새우는 무조건 해야 돼. 아이고, 아! 아, 죄송해요. 아, 너무 멍하게 있었다. 지금 약간 매지가이 하는 느낌을 하고 있거든? 약간 좀 몸에 힘을 빼고 뇌를 멍하게 하고 있는데, 아, 너무 멍하게 있어서 들어갈 타이밍을 놓쳤어. 아, 멘탈 나간 건가? 아.
사람 될 수도 있는데 제발 많이 맞췄잖아요. 제발 넘어가게 해줘. 제발. 아 안 돼? 좀 더 해야 돼. 아 지금 중간에 탭댄스 좀 몇 개 틀려갔어. 너무 슬프다. 너무 간절한데.